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안 능길마을과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 등 도내 16개 농촌 체험마을이 팜스테이 방문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팜스테이는 농촌의 민가나 펜션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느껴볼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군산 어청도 해역 지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1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5개 지진 대피소 천여 곳을 점검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백두대간 서쪽 지역 최대 가야 무덤군인 장수군 동촌리의 고분 83기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 지역의 가야 세력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군산시는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 가운데 올해 목표의 80%가량인 29만 9천 그루를 심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